저는 가격이고 뭐고 떠나서 제일로 가까운 데 가야 돼. 기름이 정말 정말 없다면은 목적지 검색. 안녕하세요, 한의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쉬운 거 안내해드릴 거예요. 기존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앞으로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촬영을 합니다. 실제로 신차를 이제 인도하다 보면은 고객님들께서 많이 좀 혼동스러워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 목적지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쉽게 알려드릴게요. 옆에 타세요. 뿅! 자, 오늘의 희생 차량은 신형 투싼입니다. 하이그루시 베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빛나네.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그루시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맵 내비가 있고요. 맵을 누르면은 현재 있는 지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나오고 검색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비예요. 자, 내비 버튼. 내비 버튼이 검색해주는 버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통합, 주소, 주변 검색, 최근 목적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가장 쉬운 거는 이거예요. 통합 검색. 자, 그리고 내비를 눌러서 통합 검색을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어떠한 화면에서든지, 자, 뭐 아무거나 이런 화면에서도 내비를 길게 누르면 통합 검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내비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은 바로 통합 검색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자, 통합 검색으로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대표적인 건물들은 초성만으로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교, 주대학교. 초성 치면은 이렇게 대표 건물이 나오죠. 터치하면은 해당 건물로 목적지를 설정. 설정하시게 되면 안내 시작 누르면은 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안내를 중지하려면 중지. 자, 다시 한번 다른 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내비 버튼 누르고요. 자, 그리고 통합 검색을 이용해서 주소지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조로 뭐 18 검색을 해보니까 주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주소 나오고 이 주소는 도로명도 가능하고 집원 주소도 똑같이 검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통합 검색으로 신주소, 구주소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눌러서 목적지 설정하면은 목적지로 안내를 해주죠. 자, 다시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비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주소 검색. 주소 검색은 내가 주소를 일일이 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내가 갈 곳이 도로명인지 집원인지 먼저 꼭 알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로명을 아예 통째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월드컵로 검색해보고 OK 누르면은 월드컵로, 어디 있는 월드컵로인지, 서울, 제주도 어디 있는 건지 검색할 수 있고, 이 상태로 뭐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곳을 목적지로 설정할 때는 목적지 설정 누르시면 되고요. 설정 누르면은 이거 잘 보세요. 단말기 추천은 뭐냐면은 이 단말기에서 안 막히는 길로 추천해 주는 거고요. 유료도로 모두 포함입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갈 때는 대부분 고속도로를 안내해 주겠죠. 그리고 단말기 최소요금, 이거는 내가 공짜로 갈 수 있는 길, 국도길 같은 거죠.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국도길을 안내해 주는 건 단말기 최소요금. 요금이 단 0원이네요. 요금이 없는데 거리가 좀 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죠? 그리고 최단거리, 난 무조건 짧게 갈 때, 무조건 짧게 갈 때는 218km로 단말기 추천보다 2km를 더 짧게 갈 수가 있지만 요금이 좀 더 저렴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단말기 추천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단말기 추천한 다음에 안내 시작. 자,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 중지. 자, 다시 내비 들어가서, 자, 그리고 주변 검색. 주변 검색 누르시는데 저는 이거 언제 쓰냐면은 내가 타지 갔을 때 여기에 주유소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주유소. 자, 여기 보시면은 가격순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격이고 뭐고 떠나서 제일로 가까운 데 가야 돼. 기름이 정말 정말 없다면은 한 번 더 누르면은 거리순으로 바뀌어요. 자, 710m 앞에 뭐 이렇게 주유소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거리순으로 검색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싼 데로 검색도 가능하시고요. 다시 뒤로 가기. 자, 주차장, 카페, 패스트푸드, 음식점 모두 근처에 있는 거, 공공기관들, ATM 기계 등등 검색이 가능하고요.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고객님들께서 간혹 혼동스러워하시는 게 자이 아파트를 가야 돼. 근데 자이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통합 검색에서 자이 아파트 검색을 했어요. 자, 했더니 지금 이건 거리 순으로 돼 있어서 다행히도 가까운 자이 아파트를 안내를 해주지만 보통 이렇게 추천 순으로 먼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전주 사람이고 전주 내 친구네 자이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여기 언제 이렇게 찾아요, 그죠? 언제 찾아요? 추천 순인데, 그죠? 무슨 기준으로 추천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추천순이 아니고 난 가까운 거리순으로 자이 아파트를 가고 싶다 하시면은 거리순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내 친구네 집이 뭐 요 근처 어딘가 있겠죠. 이 안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검색할 때는 거리순으로 꼭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음성인식 마크 눌러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목적지 검색. 전라북도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자, 이때 전라북도가 아닐 경우에는 그 해당 도를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내에서. 그렇죠. 이렇게 바꿔갈 수 있어요. 다시 전라북도라고 해볼게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태조로 15. 전라북도 도청. 네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1번. 2번. 두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일반 도로를 통과. 자, 이렇게 대표적인 건물들은 이렇게 음성인식 마크를 눌러서 길안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 건물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따라가지고 이거 누르고 바로 대표 건물을 얘기해도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지를 쉽게 검색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어요. 보통 이제 초성만 치면 되고요. 혹은 도로명 주소일 경우에는 도로명과 숫자까지 쓰면은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없는 주소일 경우에는 유사한 주소로도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음성인식 마크 사용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렸는데 얘는 좀 인식률이 좀 떨어지네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